입양인 에이미 씨가 16시간의 비행 끝에 고향 대구를 찾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밟는 낯선 고향 땅.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에이미 씨는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It's become very symbolic to me to celebrate with others that are celebrating with their families because this feels like home here. 한국 나이 52살로 추정되는 에이미 씨가 처음 발견된 건 1971년. 당시 달성군에 있던 금동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된 에이미 씨는 면사무소에서 아동 임시보호소로 옮겨졌고 2주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이례적일 만큼 빠르게 진행된 입양 절차로 에이미 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상태. 혹시라도 생모와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옛 금동시장 근처 경로당을 찾아 전단지를 나눠주고 인근에 커다란 현수막도 붙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동네를 돌며 수소문하던 에이미 씨는 어릴 때 자신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이는 당시 면사무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옷도 막 완전 먼지 털백이었어요. 먼지 털백인데 그런 방법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빗겨갖고 씻겼어요. 씻겨갖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애들 다 키운 집에가 옷 흰 옷을 넣다가 흰 옷을 입히갖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에이미 씨는 그저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It's nice to know that somebody did care and that somebody could remember me because I don't know who I was as a little child. And so that's I miss that. 대구 경찰청에서 최면 수사까지 받은 에이미 씨의 소원은 단 하나.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I will find her or another relative so that I can feel like I'm a whole person. TBC 남유주입니다.